안 좋은 생각이 하면 그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또 약간 생각의 수렁으로 빠진다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딱 끊어내는 아, 단어였던 것 같아. 아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진짜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다 뭐 활동하면서 힘든 순간들 다 있잖아. 다들 있었잖아.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생각하고. 확실히 또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 근데 예능이 더 힘들지 않아요? 응? 우린 조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네. 하고 우리는 이런 네. 또 그런 웃으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작품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역할을 맡고 극도의 그 감정력이 이후에 좀 그 느끼는 허무함 때문에 좀 네. 되게 막 마음이 힘들 때도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랬던 게 있었어요. 되게 뭔가 멘탈이 좀 저는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한 이미지가 있지만 우울감에 굉장히 쉽게 물들어졌던 거 같아요. 옆에, 예를 들어 옆에서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게 묻고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 내가 작은 어떠한 힘든 것들인 거를 혼자 되게 크게 만들거나 특히 직업 특성상 어디서 해소할 때도 뭐 없잖아요. 굉장히 없고.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어떻게 이겨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었는지를 느껴보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나눌 사람이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뭘 해도 그때보다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뭘 해도. 잘 됐다. 아, 그러니까 남편 만나고 약간 그 치유가 된 거예요? 원래는 늘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클이 있었어요. 다시 그 시기가 돌아온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혼자 외발로 서 있다가 딱 두 발로 쓴 느낌이 드니까 안정감이 드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느끼는 안정감을 제대로 느끼시는 건가 봐. 표현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전혜민 씨는 네. 남편을 딱 보자마자 왔어요? 아니면은 뭐 천천히 이렇게 사귀게 된 스타일이에요?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어느 순간 나이도 좀 애매하게 좀 들어찼고 아 그냥 아 됐어 접자. 무슨 결혼이냐 그냥 난 일이나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새로운 행복들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는데 친한 동생이 자기 한 번만 믿고 소개팅을 한 번만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이러고 들어오는데 되게 이 사람 멋있어 같더라.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너무 눈에 낯이 익는 거예요. 지금 붕대 얘기하는 거야? 붕대 입은 거. 그래서 낯이 익어서 어디서 봤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친숙한 거. 어떻게 보면 첫눈에 딱 왔네. 뭔가. 그런 거 있다는데? 나 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 예, 그랬대요. 그런 느낌 왔어요? 그런 느낌.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내가 신기하다. 이렇게 시간 좀 보내왔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한 달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뭐 결혼을 결심한 그런 게 있었어요? 긴 해외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막 휴대폰도 도난당하고 스쿠터 견인당하고 말도 안 통하지. 오래 있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네. 오히려 저는 그럴 때 담담하고 남편은 조금 울고 아니 괜찮아 이런 게 여행의 묘미야 하다가 남편이 또 본인이 또 이제 나서야 될 땐 탁탁탁 나서서 뭔가를 하고 아 우리가 되게 위험한 순간에 서로가 보완이 되길래 아 이 사람이랑은 평생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